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모두 총동원해서 종합적으로 합성해서 하나의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OS 앱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사용자가 올바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했을 때 로그인을 시켜주는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개선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한 명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사용자가 1억 명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그 1억 명의 사용자 중에 명단에 있는지 또 비밀번호는 맞는지 라는 것을 체크해서 인증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우리 만드는 걸로 우리 수업을 마무리해봅시다. 자, 저는 osapp3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 사용자의 명단을 좀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string users는 이렇게 해서 egoing 진혁 유빈 이렇게 해서 세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비밀번호 같은 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걸로 출발을 좀 해볼까요? 예. 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는 string input id 라고 해서 AIGS의 0번째 값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즉, 저는 users에 있는 이 목록에 input id로 들어온 값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자, 그때 사용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도구가 반복문입니다. 자, 저는 for문을 쓰겠습니다. i는 0, i를 몇 보다 작게? users의 length보다 작게 3이죠. 그리고 i를 1씩 증가시켜요. 자, 그렇게 해서 반복문을 실행을 먼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시키면 당연히 array index out of bounds라고 뜨죠. 왜냐하면 이 AIGS라는 입력값이 들어있는 저거 배열이죠. 저 배열에 없는 값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run configuration으로 들어가서 osapp3로 가서 argument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egoing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요 실행은 egoing이라는 입력값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run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유저의 목록이 이렇게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합성하면 되겠어요? 바로 반복문을 합성하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기서 여기 있는 요 값에 이름을 붙일까요? string current user id current id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current id가 현재 유저인 거예요. 만약 현재 유저와 equals 그리고 input id가 같다면 참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올바른 사용자가 있으면 여기서 더 이상 포문을 실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첫 번째 자리가 올바른 사용자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1억 건이면 쓸데없는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반복문을 끝내버릴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break입니다. 그래서 break를 만나면 그 break가 속해 있는 반복문을 거기서 종료시켜버리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continue라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럼 저는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에서 false를 줬고요.
로그인이 됐으니까 여기서 true를 하고 여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플래그 변수라고 하는데 뭐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 isLogInd가 참이라면 자, 시작할 때 Hi Master 그리고 뒤에다가 이름도 붙일까요? 아, 이름 붙입시다. 여기서 못 붙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Who are you? 이렇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자,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요거 클릭해서 아까 제가 이고잉이라는 요 명단에 있는 사람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Hi Master가 뜹니다. 자, 근데 명단에 없는 사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여기 우리 실행하는 목록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Duplicate 복제라는 것이 있고요. 요걸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argument를 얘는 리체로 바꾸고요. 여기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요 실행은 입력값이 리체인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 여기 명단에 없네요. 자, 요걸 선택하고서 여기서 run 하면 이번에 리체라는 사람은 명단에 없기 때문에 후아유가 뜨는 겁니다. 그럼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고 이 디버거로 한번 쭉 실행을 시켜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